네, 안녕하세요. 마상님입니다. 연습들을 많이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 연습은 매일 돌려야 된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첫 번째, 롱톤 하시는 걸 10분 정도, 20분 정도 충분하게 연습을 하셔서 복근이, 횡격막을 이용한 횡격막 호흡법 충분히 연습되실 수 있도록 배에다 힘꽉 주시고 큰 소리로 푸시는 거. 그러면 입도 열리게 되고, 근육도 많이 생기게 되면서 깨물고 부는 힘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발박자 구르시면서 리듬 맞추시는 연습. 예, 꼭 그걸 연습을, 요두 가지만큼은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본 연습. 뭐 트레인 톤이 됐든, 옥타브 톤이 됐든, 뭐 발음 스케일이 됐든, 뭐 비브라토 연습이 됐든, 뭐 그런 식의 연습들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8개 영상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영상이 많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만 또 찾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찍는데 또 필요한 것만 이렇게 찍다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영상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레슨을 한 다음에는 수요일은 영상을 안 올렸어요. 라이브 레슨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라이브 레슨을 다시 보기로 들어오시니까 희소성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안 들어오시고 다시 보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이제 라이브 수업은 다시 보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라이브 수업 정규 레슨을 저랑 같이 받는 레슨을 정규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꼭 화요일 8시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다시 보기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 레슨 필요하신 분은 꼭 8시에 들어오시고 아니신 분들은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수업을 하셔도 되겠고요. 라이브 레슨이 아무래도 화요일날 있으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영상을 하나 쉬게 되겠죠. 자, 뭐 그렇게 해서 연습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뭐 코너 속의 코너 새로운 것들을 항상 소개시켜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바보같이 영상을 몰아서 찍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한두 개밖에 안 가지고 오는 바람에 또 계속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어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 가시면 사운드 코르셋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코르셋이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어플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자기 연습이 되고요. 예. 그리고 위에 보시면 튜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누르시면 튜너까지 됩니다. 예. 듣고 있다는데 왜안 넘어가네요? 예.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2조를 할수 있는 창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좋은 김을 누르시고 좋은 김에서 엘토는 E플랫을 선택하시고 테너는 B플랫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면 여기 튜너가 맞춰지고요. 다시 돌아가면 박자기로. 근데 요 기능이 요 앱이 좋은 게 이제 하나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이걸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박자기를 60을 맞춘 다음에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근데 소리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거나 놓치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박자가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두고 보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어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요새 요걸로 많이 추천을 드려서 새로 오시면 요걸로 튜너 가지고 음정 마우스피스 떨어뜨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박자기도 요걸로 하나로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용량도 작아서 금방 다운되니까요.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철에 입술 관리 요령 혹은 요 건조할 때 가을 겨울에 연습하시면서 입술 많이 찢어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연주자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침이 묻고 물이 묻는 악기를 부는 사람들은 입술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클로즈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리클로즈를 항상 부르셨을 때꼭 해주셔야 리드가 닿았을 때 마찰력이 좀 줄죠. 이렇게 보실 때 입술이 리드가 떨면서 이 붓게 되면서 건조해서 찢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클로즈를 충분히 발라주시고 리클로즈 바르시기 싫다 싶으시면 요거
미끄러져 뜨셔갖고 립에 발라주세요. 특히 요 옆날, 옆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좀 발라주시면 입술 찢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을,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입술 관리도 연습이니까요. 꼭 입술 관리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다 보면, 가운데만 이렇게 불다 보면 터지고 까지고 이렇게, 저도 불다 보면 이렇게 많이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의 주력을 만들어라, 세 가지 앙부절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롱톤 하실 때 가운데로 롱톤 잘 하시니까 옆으로, 옆으로 주무시는, 요거는 저희가 주력이 떨어, 그러니까 근육의 힘이 떨어졌을 때도 옆을 물면 훨씬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옆으로 물면 옆에 근육이 더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이쪽에는 부실 때 가운데를 놓으시고 이렇게 틀어서 관자 생각하시고,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끝에 가시면 안 된답니다. 끝에. 끝에 가면 여기 사이로 바람이 셉니다. 막아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끝에 바로 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앙부절을 연습하시면, 연습할 때도 가운데가 찢어져 가지고 옮겨서도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 연주를 하다가도 특히나 터지면 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시고 있는 연습을 하실 때, 마우스피스 빼셔가지고 무시는 연습하실 때, 환경을 무시하는 연습을 오래 울고 있는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좀더 편하게 앙부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은 입술 건조할 때 입술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립글로즈를 자주 발라주시거나 바세린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거, 그리고 아니면 리드 끝에 양쪽 옆날에 바세린이나 립글로즈를 좀 발라놓으시면 훨씬 좀 상처를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력을 세 가지로 연습을 하시면 입술이 찢어지거나 터졌을 때도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팬릭 근육을 만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요 입술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